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건 솔직히 피오라가 좀 서운할만 했어. 들어가세요. 죄송 죄송. 오늘 방송이 좀 넉넉하게 할까 싶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어요. 인사하고 올까 블라디한테? 아유 연홍스택 고맙습니다. 육스택 잘 먹고 가요. 천천히 합시다 라인차. 좀 무난무난하게 하자. 어차피 연홍 스타트니까. 블라디 상대로 솔케각 필요 없어요. 솔케각 보다가 괜히 꼬여. 솔케각 보지 말고 로밍이나 다니죠. 어차피 오레벨부터 내가 무조건 선푸실 테니까. 아 근데 CS가 안 먹어지는데? 어허! 어 이 사람 왜 이래? 어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. 어마하네. 나는 왜 연우 스택 쌓이고 건드린 건데 이 사람 진짜 이악 물고 때리네? 너무 진심으로 때리네? 에헤이 진짜로. 아 이 게임 감정적으로 하네 이 사람. 나도 이런 식이면 나도 호락호락할 게임 못해. 아니 어디 5티어 챔프가 1티어 챔프한테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. 나랑 뭐 장난해 너? 어 알았어 내가 들어가면 무서워가지고 어 죄송해요 잘못했어 하면서 도망갈 거면서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. 아 나 원래 이번 판 딜교 안 해야 했는데 딜교를 자꾸 하게 만든다. 나 원래 파밍하다가 로밍 다니게 했거든요? 블라디가 자꾸 그래. 에 절대 뭐 세루씨한테 뭐 그런 거 아니고. 아이 세루씨는 듣지마. 어 제가 세루씨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세루씨는 이런 말 듣지마. 헤라리가 어딨을까? 짜라란 부른 줄 알고 나타났어요. 아 약간 짜증나게 하네? 아 이러면 나 라인전 좀 애매해졌잖아. 이러면 나 라인전이 조금 불편한데? 나 이거 5레벨 찍고 해야겠다. 그냥 경험치만 받을게요 이러면. 나 5레벨 찍고 라인 쭉 밀고 집 가면 돼요 이러면. 연운 스타트 할 때 가장 베스트 상황 900원 모으고 딱 W 5레벨 찍고 집 가서 풀감신 사오는 게 가장 베스트. 이게 딜로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처음 써보면 딜로스 엄청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쓰다보면은 적응되면은 그냥 로밍 다니기 되게 좋아요. 선푸시하기도 좋고. 대체 탈루는 요즘은 라인전이 메인인 챔프가 아니라서 옛말이지 라인전. 아씨 근데 나 이거 라인에 밀 수가 없네.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라인 밀다가? 아 우리 정글 많아! 상대 헤카림은 믿어와가지고 망치고 갔는데 뭐해? 어야 나 지금 죽어? 죽었는데? 야 오바야! 아 나 이러면 나 너무 불편한데 그거? 아 미드 왜 다 빼놔도 왜 상대 정글 마오고 우리 정글 아무것도 안 와? 야 우리 팀 개잘한다.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하냐? 다 이기는데? 어허 우리 할매 나 묵어야겠다. 얘 풀 좀 있으면 도는데? 도망가요. 어, 먹었다. 어, 대박 맛있겠다. 어허 이러면 안되죠. 아까 한번 죽어줬더니 아직도 자기가 이기는 줄 아네. 야 근데 탈론 사기챔인가봐. 공격력 올라가는 템이 하나도 없는데 솔킬다네. 사기챔이네. 아이 버프를 해줘서 이렇게 된거죠 빵제님.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어요 진짜로. 매일 밤을 눈물로 달래요 진짜로. 어 우리 에코넬 캐게요 302 중인데 이런 챔프를 왜 버프해요. 110 탈론은 가만히 있는데. 아 진짜 나 너무 슬프다. 야 근데 블라디는 식빵 아저씨였네 이제 보니까. 그만 맞아 타워 좀. 타워 몇 대 맞게. 아니 이거는 탈로이 사기라기보다는 블라디가 챔피언이 그런 거죠. 죽어라 그냥. 너 뭐해! 대포를 왜 먹어! 미드 갱도 안 왔으면서.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? 뭐 지나가면서 대포 왜 먹고 가는 거니?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나 진짜 정글러들. 솔킬은 내가 따고 대포는 왜 너가 먹어? 어? 야 전령 프로 좀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다 요. 땡큐.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네요. 자 이거? 딱 이 정도만 까놓고? 박치기 하고? 오케이 타워 골드 나 혼자 먹는단 마인드. 아 맛있다 600원 맛있다. 포부를 혼자 먹어야지 절대 못 나눠 먹지. 아 야, 이러면 괜찮다. 와 진짜 맛있다.
아니 망치도 왜? 아니 공감해. 잠깐만. 아니 정글의 감수성 터질라 그러네. 아니 왜요 왜요? 인정하세요. 아니 근데 이거 나 진짜 못 참아요 저. 나 무조건 이렇게 하는데. 근데 미드라이너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? 아니 근데 진짜 님들 재밌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미드라이너면? 난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? 블러디 이제 무한 솔캐리에요. 자발 떴으면은 더 쉬워요. 아니 근데 진짜로 탈로 날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. 아니 그 코치님이 그랬잖아요. 성장이 우선이라고. 저는 제 성장 신경 썼을 뿐인데. 한 입만! 아유 진짜 에코는 전령 빼고 도매 안 돼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유 진짜 컴플레시로 키를 왜 먹는 거야 진짜로. 자 커피 땡기네. 이거 복수인가? 업보예요 이거? 내 잘못이야 이거? 죄송합니다. 업본 거 같네요 진짜. 이거? 야 에코 잘하는데 근데? 잘한다 너. 이거 에코 되게 잘하는데? 오 배트로 저 큐 빨기 전에 마무리 해버리네. 잘하긴 하네. 샘프가 좋은 건가? 레드 있나? 레드는 없고 헤카림. 레드 먹었다! 잘 먹고 갑니다. 예, 아쉽네요, 레드. 이게 먹어지네. 잠깐만, 여기, 블라디 가는데, 여기. 아이, 뭔 상관이야. 잘 큰 카밀과 잘 큰 에코인데. 헤카림 바텀에 있는 거 보였고. 블라디님, 저 궁이 없어요. 우리 매너 게임 하죠. 아, 상대 사중복이냐? 아니, 피오라 아니잖아. 왜 정치해? 한국인인데 왜 중국인 만드냐? 이건 아니다. 왜 저래. 아 근데 이거는 이건 솔직히 피오라가 좀 서운할만 했어. 들어가세요. 죄송. 피하고 드리블 쉽잖아. 깔끔하잖아. 아 근데 궁사 되게 좋죠. 근데 두 개밖에 안 쌓여 있네. 나 왜 7킬인데 두 개밖에 안 쌓여 있어. 우. 아 이 아이디 이대로 아시죠? 말 길게 안 할게요. 갈게요 챌린저. 이대로 그냥 편하게 갈게. 근데 로밍챔이 라인전이 세다기보다는 그냥 블라디가 라인전이 약한 게 아닐까요? 라인전 언툴인데 라인전이 약한 블라디 잘못이 아닐까? 블라디는 저 딜 센데. 아 근데 이거 살짝 궁 안 써도 되는데 썼는데 이거 나 살짝 그 마음속에 그 나쁜 마음이 있나봐요. 에코 킬 주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. 에코한테 킬 그만 주고 싶었나봐. 아 이거 에코가 뭔가 딱 오니까 본능적으로 궁 쓰게 되네. 블러디가 어디서 나타나? 아, 미드 아니면 바텀인데? 아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어휴, 근데 군사가 참 좋단 말이야. 자꾸 아슬아슬하게 살게 해줘. 야야 안돼. 나 아까 에코한테 대포 뺏겼던 거 생각났어. 시야 오 아니 아유 응수 때문에 죽었어. 아니 갈리오 궁 때문에 내가 죽었네요. 그래 열받네. 오! 잠깐만! 오히려 좋아! 기회다! 아 오케이. 아 전장 하나 더 쌓았다. 다행이다. 아 오케이 다행이다. 지지.